그냥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와 스펙트럼이 남다르다고 했다. 이날도 백 대표는 냉면집, 햄버거집, 고로케집, 피자집을 바쁘게 오갔다. 냉면집에 다녀온 백 대표는 정우진 PD에게 사장님 반죽하는 거 찍었어? 라고 물었다. 정 PD는 반죽하셨어요? 라고 되물었다. PD와 작다. 김성주와 조보아는 상황실 모니터로만 식당을 살피는 탓에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반죽하던 사장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다. 백 대표는 아쉬워하며 제작진과 김성주, 조보아에게 사장님 반죽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제야 PD의 얼굴에도 아쉬움이 번졌다. 방송을 모르는 사장님과 음식에 대해 잘 모르는 제작진. 그 사이에서 백 대표의 역할을 보여주는 일례였다. 정우진 PD는 백종원 대표의 개인기에 너무 의존하는 프로그램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부인하지 않겠다며 말을 이었다. 백종원 김성주 조보아 새 MC의 역할 분담 대시 백종원 대표의 역할이 중요한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의 개인기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는 포맷이 아닐까? 백종원 1인 체제라는 걸 부인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1년 동안 MC들도 진화하며 스스로 자기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김성주 씨는 대전 편부터 기계 인간 캐릭터가 생겼는데 포스기가 망가져 혼란이 생겼을 때 너무 잘 정리해준 덕분이었다. 리액션도 백 대표님과 함께 골목을 돌아다니며 자연스럽게 체득한 지식이 쌓이면서 점점 전문가 못지않은 말들이 나온다 듯이 조보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다. 웃음. 오늘도 드라마 촬영이 아침 6시에 끝났다더라. 그런데도 틈틈이 꽈배기 만드는 걸 연습해왔다. 인천 신포시장 다코야키 사장님도 그렇고 이번 고로케 사장님도 그렇고 스스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 사장님들이 아마추어인 조보아가 며칠 만에 보여주는 실력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거다. 대시 제작진 요청에 의한 건가 아니다. 밤새 촬영하고 오는 사람한테 그런 부탁을 어떻게 하겠나? 다코야키 때도 그렇고 이번 고로케도 그렇고 자기가 먼저 내가 더 빠르게 해서 이겨보겠다고 나섰다. 백 대표의 말로도 변하지 않는 사장님들을 보면서 자신이 뭔가 보여주면 충격 요법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것 같다. 백 대표님은 백 대표님만의 역할이 있고 성주 형은 성주 형대로 보아 씨는 보아 씨대로 자기만의 역할이 있다. 방송과 동시에 촬영이 진행되면 출연자들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출연자들은 시청자 반응을 살필 수밖에 없고 솔루션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몰려버리면 문제점이 제대로 개선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끔 시청자 반응이 솔루션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는데 솔루션이 방송될 때는 이미 카메라가 골목을 떠난 경우가 많다. 시청자 반응은 꼼꼼히 살피지만 여론에 따라 솔루션 제공 여부를 결정하진 않는다. 이런 반응이 부담스럽진 않나? 제작진 모두 점점 사명감 같은 걸 느끼고 있다.
청파동 냉면집이나 인천 신포시장 텐동집 사장님처럼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해온 분들에게 대표님이 그 길 맞다. 옳다 확신을 심어주고 격려해 주실 때 너무 좋았다. 또 성내동 분식집 사장님처럼 떠밀리듯 요식업에 뛰어들었다가 자신감을 잃은 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었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 우리 프로그램 시청자들은 대의와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도 않고 간절해 보이지도 않는 이들에게 솔루션 주고 도움 주는 것이 부담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다. 대표님이 출연자들을 더 다급치시는 이유도 같다. 사람들에게 욕먹지 말고 나한테 욕먹으라고. 기본을 갖추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제작진도 장사와 관련 없는 출연자에 대한 정보는 가능한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다. 실제로 제보, 셀프 신청,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작가들이 암행어사처럼 방문해 조사하기도 하고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도 파악한다. 제보가 거짓일 때도 있고 제보가 맞다 해도 조건이 맞지 않을 때도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높아진 만큼 더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대시 언제부턴가 연예인 식당이 사라졌더라. 이젠 연예인 식당이 없어도 화제성이 충분하다는 자신감인가? 맞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을 다니다 보니 처음엔 골목에 사람을 모으는 일종의 붐업 장치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골목 식당이라는 브랜드만으로도 붐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정말 생업이 달린 일반인 출연자들과 방송을 위해 참여하는 연예인 출연자 사이의 온도 차가 이질적으로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었고, 우선 서울을 벗어나 지역 골목도 더 많이 찾아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대전 중앙시장 청년부단 외에는 지역에 간 적이 없었다. 현재 윤종호 PD가 여러 지역을 후보에 놓고 기획 중인데 지역이라는 특성상 골목골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지역 상권을 살리는 프로젝트로 진행될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시청자들에게 해방촌 원테이블 식당과 인천 신포시장 텐동집은 정반대의 식당이다. 하지만 그들 모두 요식업에 뛰어들어 길을 잃은 어린 양들이었지 않나? 그래서 엄한 아버지처럼 출연자들에게 병도 주고 약도 준다. 웃음. 호방터 시장 편을 내가 연출하지 않아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표님이 끝까지 홍탁집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신 것도 이런 맥락이었을 거다. 시청자분들도 이런 성장에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한다. 홍탁집 아들의 변화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집중하지 못하던 자신, 노력하지 않고 불평불만만 하던 자신이 떠올랐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백 대표가 홍탁집 아들을 혼낼 때 자신을 혼내는 것 같았다고. 이렇게 꼭 장사를 하지 않더라도 출연자들의 모습과 성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많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을 향한 시청자분들의 애정과 관심에 늘 감사한 마음이다. 다만 너무 심한 비난보다는 조금은 긍정적인 눈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